마법사는 판타지 세계관의 꽃이라고 할 만큼 가장 핵심적이고 화려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인 마나를 바탕으로 다양한 속성의 마법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 적에게 범위 마법을 날리며 섬멸하는 모습은 매력 만점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직업이나 그렇듯이 기초적인 실력부터 쌓아가야 강력한 대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타지 세계관 마법사의 등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법에 입문하는 단계로 마법 언어와 룬 문장, 그리고 일반 마법 이론 등을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마법사의 자질을 시험받는 단계로 마법사의 길이 두렵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기초적인 약초학을 학습하여 치료와 전투에 유용한 화합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미숙한 수준이라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마법을 배우기는 했는데 실전에서의 효과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초급 몬스터인 슬라임만 만나더라도 도망을 쳐야 할 만큼 형편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자연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며 땅 속성을 익히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점점 마법적인 에너지에 눈을 뜨면서 일반 사회와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젤라토로의 단계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많지만 만약 마법사 길드에 가입한 상태라면 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땅속에 널리 퍼진 흙과 모래를 이용하여 하위 정령인 어스웜을 소환할 수 있으나 소환해서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나쁜 경우는 소환한 어스웜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바람 속성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제법 많은 양의 서적을 읽어 기본 지식을 가지며 원소계에 대해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툴지만 은신술, 무장해제술 등 실생활에 유용한 마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중소규모의 토네이도를 소환할 수 있으나 정신집중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오리의 규모가 커져서 애꿎은 마을을 휩쓸어 버리기도 합니다. 수속성을 습득하는 시기로 이성 외의 감성에 대해 깨우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전체 마법사의 60% 이상이 프락티쿠스에 속할 만큼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속한 등급입니다. 기본 마법인 매직 에로우를 사용해 하위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제법 뛰어난 프락티쿠스는 중급 이상의 마법도 사용 가능하지만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계 정령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의 교감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끔 물의 정령 운딘의 같이 매력적인 정령들과 눈이 맞아 달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운딘에게 모든 생명력을 빼앗겨 송장이 되어 물속에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마법 속성의 활용 정점인 화속성을 배우는 단계로 에테르 혹은 정신계에 대해 깨우치면서 마법적인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필로소프스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마법들을 자신의 에너지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고대부터 마법사 협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정식 마법사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등급에서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노령화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젊은 나이에 필로소프스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속성의 기본적인 마법을 마스터한 인물로 7서클 이상의 고위 마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단계입니다. 고위 마법을 무작정 사용하여 엄한 지역을 몽땅 날려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에 마법사 협회의 통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급 몬스터는 혼자 힘으로 사냥할 수 있는데 어느 마을에 아데프투스 미노르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모든 모험가들이 모여 파티에 합류할 것을 간청할 만큼 파티에 들어왔을 때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제국에서 별도의 마법사 군단을 꾸릴 때 군단장을 맡을 수 있으며 국가 간의 전장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활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등급입니다. 일단 모든 마법을 다 익힌 상태이나 그 진위는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마법사는 매우 극소수로 수치로 따지면 1% 이내입니다. 많은 아뎁투스 메조르들은 황궁에 소속되어 국가와 황제를 지키고 최고의 마법에 관해 연구합니다. 최고의 마법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매우 뛰어난 마법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법을 사용하다가 몰려오는 마법적 에너지에 잠식되어 언제든 몬스터인 리치가 되거나 온몸이 찢겨 사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한 마을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저장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마법의 진위를 깨달은 사람이 속하는 등급으로 최고 마법사답게 황실 마법사단의 수장을 맡을 수 있으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화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최고의 마법을 별 무리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굿서클의 마법은 사용을 꺼리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몸에 가해지는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의 마을을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경지입니다. 강력한 마법력을 지닌 만큼 마법사 협회에서 특별하게 관리되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우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로 신전 최고의 사제직을 맡을 수 있으며 삼라만상의 이치에 통달하여 자신만의 마법 규칙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닙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웬만한 대마법사들은 모두 마구스의 단계였다고 하며 그들의 힘은 인간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악마들이 인간을 공격할 때 마구스가 대규모 운석을 소환하여 악마 군단을 모두 괴멸시키거나 천사들을 소환하여 대항했다는 등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불리며 무협지의 신화경에 해당하는 경지입니다. 인간은 절대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단계입니다. 굿서클의 마법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여 난사할 수 있을 정도라 대륙 하나를 날려버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메커니즘의 생명체와 행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들의 능력입니다. 또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계의 존재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3차원의 시간과 공간도 마음대로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권능을 갖춘 경지인 만큼 인간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고 신 혹은 그와 동급인 존재에게만 부여되는 절대적인 단계입니다.